밤에 그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다. 착합니다. 착합니다. 어느 날 PDB 앞으로 날라온 수상한 메일 한 통. 잘한다.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야, 딱 보인다. 한방에 보이네. 딱 저 사람이네. 멀리서 실루엣만 봐도 장난 아니야. 막 씨, 활뜨기 다리가 4개 아니야. 죽으면서 와, 이거 팔뚝이 뭔 씨? 야, 이거 약간만 해가지고. 펜트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아, 이건 팔뚝이 나무가 아니야. 이게 뭐 그 밤에 그 활동하시는 분 같은데? 아닙니다. 착합니다. 어, 오승환이 했다 그거. 이 옆결로. 나.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쪼개지? 착합니다. 착합니다. 팔씨름 선수니까 팔씨름 먼저 검증해 보겠습니다. 2대1 팔씨름입니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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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와, 진짜. 와. 아, 야구라는 게 기술적인 스포츠라서 이렇게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는 야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 못해이가 없다. 진짜 못해이가 없네. 안 무시해요? 아니, 몸매가 지금 야구를 무시하는 몸매구만.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메일을 보내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가 야구를 배우거나 시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프로 동네 야구를 예전부터 구독하고 쭉 봐왔거든요. 근데 제가 팔씨름 선수다 보니까 넘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거기서 일반인분들 던지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이 힘으로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예상 구속은 유관 직구만큼 나오지 않나요?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거리는 정확하게 18.44m입니다. 어디 공격 옵니다, 옵니다! 아, 공공, 공공. 와! 야! 와! 야, 98! 이게 공이 좀 이상해요. 이따가 울트라 슬로우 모션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거? 야! 오, 릴리즈가 오. 뭔가 커터처럼 오, 이렇게 말렸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실밥 이렇게 잡으면 직구 아닌가요? 비슷하기는 한데. 예. 자, 직구 그립 잡았습니다. 포심입니다. 포심 그립 잡았어요. 공 터뜨리면 안 돼요. 그립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던지는 공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와, 108. 와! 나이스 볼. 107. 와. 오! 109. 공이 날카롭게 막 나를 튀기는데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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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오! 우와! 어, 너무 잘 던지는데? 109! 레디 액고! 우와! 우와! 지금 한 70m 정도 날아갔는데 멀리 던지기가 구속보다 훨씬 낫네요. 잘 던질 수 있는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야구가 던지고 때리는 것만은 아니죠. 달려볼게요. 셋, 둘, 하나, 땅! 사실은 야구를 무시하지 마. 그래, 야, 너 말이야, 너. 어? 무시하지 마, 너. 제가 푸동야 오랜 구독자로서 오늘 함께 야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대한팔씨름연맹 이사로 계신 마동석 배우님께서 주연으로 한 영화 챔피언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한팔씨름연맹 화이팅! 손목을 위로 세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 엄지를 뽑아서 이 뒤로 뽑는다는 느낌으로만 이 느낌인 거죠. 엄지를 계속 뽑는 식으로 뒤로 당기면서 네. 손등을 이제 본인 쪽으로 보도록 그 상태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반대쪽 어깨로 이런 이 쪽으로 어떻게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 힘을 주고 있는데 그냥 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너무 감독가 마지막 체중 방송 주시는 것까지 영상에서 잘 보고 배우셨네.